생각했는데 학생은 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이상해 학생은 관이 없다는 배운다는 사람인데 이게 저는 부인이 구품관을 받았으면 그 남편은 당연히 구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은 구품이 아닙니다. 품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추증을 한 건데 여성만 올린 거예요. 여자만 돌아 살아서는 별로 대접을 여자는 안 해줬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자만 구품관으로 이제 내면부의 구품관 유인을 해서 현비 유인이라고 한 거죠. 그건 이제 제가 학생은 직이 없습니다. 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 맞습니다. 보통 유학이라고 그 산신제 같은 걸 지낼 때는 많이 유학 이렇게 씁니다. 어릴 유자 배울 학자 유학. 유학과 학생은 같은 뜻인데 보통은 학생을 많이 쓰죠. 마침 그 이거 안 해도 되죠? 잠깐. 아, 미안합니다. 여기다 놔도 되죠? 혼자 해? 나온 김에 제사에 관한 제 생각 잠깐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사 행위라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의미를 느끼도록 해야 오래 보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사가 갈수록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가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제사가 의미가 있게 하려면 젊은 사람들은 아 이런 의미가 있구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축부터 한 그루 하셔야 됩니다. 축이라는 건 절대 불변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데 축문의 기본 형식은 유세차. 이것은 유세차의 뜻을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유세차 그러면 사람 죽었다는 소리로 알아요. 전혀 아니고 이건 때가 어느 때입니다. 유자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세차라는 건 지금 때가 언제입니다라는 걸 모든 행사 공식적인 문장에는 유세차가 들어갑니다. 뭐 상냥문을 써도 유세차. 그래, 지금 언제입니다. 이 일을 알리는 거죠. 유세차. 그 다음에 이제 때를 얘기하고 제사 지내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전 시간에 자기가 축을 읽을 때는 효자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이게 불초자. 남이 뭐 축관이 읽어줄 때는 당연히 제주를 올려줘서 당신의 효성스러운 자식이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축문 읽으면서 효자라고 하는 건 좀 부모에게 대한 유람스러운 참어른 노릇 얘기겠지요. 그 얘기하니까 저도 참 제가 그래도 부모석 별로 안 세긴 자식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긋지긋하게 어머니 아버지 속을 세겠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부모 속 안 새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불초한 부모 입장에서 불초한 자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세서천역 이렇게 나갑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추원감시 멀리 추모하다 하고 이 돌아가신 때를 당해서 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그리움이 호천만극 하늘 끝까지 사무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차등을 두죠. 어머님 부모만 추원감시 호천만극입니다. 그 할아버지 되면 호천만극이라고 안 합니다. 하늘 끝까지 그리움 사무친다는 말을 안 하고 보통 할아버지 이후로 되면은 불승연모 이렇게 고칩니다. 영혼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은 언제나 차등을 두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호천만극이라는 표현을 쓰고 할아버지 넘어가면 불승연모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에 그 쭉 이제 막 제사 지내는 이유나 여러 가지 그 소회를 씁니다. 산신제를 지낸다면은 신의 가오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쭉 쓰고 아니면 부모한테 얘기한다든지 할 때는 가족들의 근황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촐한 음식을 차려 올립니다. 술과 음식을 차려 올리오니 와서 흠양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축을 한 문으로 진다는 건 저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에 동참하는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유세차 그러면 무슨 주문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축을 한글로 쭉 풀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근황을. 가족들이 근황이나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참여했다가도 귀가 쫑긋해져요. 제 얘기도 나오거든.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 제사 지내고 나서 가족들과 이제 음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사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제사가 권위를 가지려면은 제사 행위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제사 지내는 구성 요소가 전부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만 해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 음식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음식을 동네에 보통 돌립니다. 그럼 누구네 집에 제사가 있다면 앉아고 기다립니다. 제사 음식 얻어 먹으려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사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아주 천덕꾸러기입니다. 제사 음식이. 이게 예를 들어 탕국 같은 거는 저희 집에 예전에 아버지 계실 때 탕국 제사 지내고 나면 탕국 의무 방어가 있어요. 안 먹어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안 사람이 며칠까지는 탕국 먹으라는 거예요. 의무 방어야. 탕국을 먹어야 돼. 말 없더라도 먹으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면 제사 음식이 천대를 받으면은 제사도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꼭 그렇게 올리라는 법도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주자 가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규정한 대로 이렇게 정하는데 보통은 아주 가장 전형적인 합리적인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교의 제사의 근본 정신은 언제나 귀신이 와서 드신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살아계실 때 모시듯이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꼭 음식을 그렇게 홍동백석, 조율시, 뭐 과포탕 같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문란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 돌아가신 어른이 즐겨 하시던 하시지도 않던 음식을 그대로 차례 올린다는 것은 제사 의미에 어그러집니다. 그게 저는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리고 가끔가다는 별식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좀 맛있는 음식도 올려서 제사 끝나고 나면 애들도 음식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끝나고 나면 나 먹을 거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이게 제사 권위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딱 지내고 나서는 보통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음복하고 나서 제사를 받는 분의 얘기를 가족들한테 이제 들려주고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 그때 험담 보통 안 하게 되겠죠. 좋은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러고 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나면 아 젊은 애들 지내다 보면 아 이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제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이어지는 거죠. 이게 자꾸 천시가 돼요. 음식도 천시가 되고 그러고 예전 농촌 생활하고 달리 막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바쁜 사람들한테 12시 몇 분에 지내라고 하면 이것도 고문이거든요. 저는 땡겨주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애들한테 거의 유언하다시피 했어요. 딱 미리. 그 대신 나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가능하면 너희들 형제가 한번 모이면 나는 참 좋겠다 마음이. 그래서 집에서 음식 차리기 귀찮으면은 나가서 회식해라. 회식하고 그 대신에 그 모여서 이제 손자들한테 그 할애비나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모인 기념으로 이 그 기념으로 내 바람은 그렇지만 안 해도 좋은데 돈을 좀 출연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다. 어? 아버지 그 아나도 돌아가신 그날이라고 해서 너희들 형제가 형편되는 대로 좀 출연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제사를 꼭 지내라고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저는 이제 사실은 무덤도 쓰지 말라고 그래 버렸습니다. 너 이게 한국 같이 땅 좋은 나라에 자꾸 무덤 쓰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온 천지를 나는 무덤으로 삼으려다 그래가지고 화장하라 그랬는데 그건 뭐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 같은 나라는 이제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매장 문화라는 것이 있고 매장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다. 지금은 세상이 넓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매장하지 않는 문화, 그걸 막 그냥 막 질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다 망해야 되게요. 풍수지리,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질이 의미가 있다는 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맹자에부터 나오죠. 부모 유체는 부모한테 내정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데나 모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지방인 곳에 모시는 그 마음이 효심해야 되는데 지금 풍수는 효심이기보다는 그걸로 자기 발복하겠다. 자기 복받겠다는 게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풍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병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균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하도 풍수를 강조하는 분이 있길래 아 그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강조할 건 아닌 것 같다. 서양은 다 공동묘지다 쓰는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잘 살지 않았냐. 그럼 그쪽 공동묘지는 전부 천하명당이냐.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풍수가 의미가 있는 동네를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봐도 산이 있는 곳은 풍수가 성행을 해요. 중국 저 하북평원이나 이쪽에 가면 산이 안 보여요. 좌청룡 우백호가 어디 있습니까? 산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전부 밭가운데다 씁니다. 좌청룡 우백호 따지지 않죠. 근데 저 감숙성 쪽으로 저 서안 쪽 넘어가니까 거기는 산지가 많아요. 거기는 풍수가 있어요. 풍수 개념이 상당히 성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은 하되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서 애초에 화장이라고 저는 마음을 잡았어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는 싫으시대요. 제가 참 어머니한테 모지는 소리가 혼났는데 왜 어머니는 그 화장 싫대요. 그래서 왜 싫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 두 번 죽는 것 같다 타는 게. 어떡하겠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화장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한 마디 툭 뱉었다가 아주 혼났죠. 근데 땅속에서 오래 폭폭 썩는 건 좋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벌컥 뭘 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근데 그건 잘못한 건데 잘못했죠. 근데 그런 관념들에 너무 얽매일 것 없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린 사고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풍수 좋아합니다. 어머니 산소 모시고 아버지 산소 다 모셨는데 양지바린 곳에 모셨더니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온 가족이 한 번씩 갑니다. 1년에 한 번. 그 어머니 제사가 마침 그 추석 바로 가까워서 제사 집에 가지 말고 산소로 다 모이자. 산소에 다 모입니다. 양지바른 곳에 딱 모이니까요. 아주 좋고 기분이 좋아서 아 이런 의미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좋은데 무시하지 않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의미를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권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음식 바꾸지 않으면은 제사 음식이 천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제사 자체의 권위가 내려갑니다. 자꾸 권위가 내려가는 것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저는 바꿔서 제사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조상의 덕을 기리고 이어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유지가 되려면은 의미를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음식도 바꾸고 현대화시켜가지고 조상의 어떤 정신을 제사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은 얼마나 의미 있는 제사가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지금 제사는 12시에 지낸 것도 아니라 12시 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경하고 시가 다르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30분 다 그래서 12시 반이 돼야 우리나라는 정자시래요. 그러니까 12시도 안 돼. 12시 반. 아이, 12시 반이라는 건 그 날 시작하는 첫 시간에 지내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지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청을 해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사회생활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안 됩니다. 형제들.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나중에 다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고집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국은 응하셨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9시 좀 넘어서 지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든지 옥황상제가 조상 그 제사 시간 안 됐다고 안 내려보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옥황상제 그 째째하실 리가 있나요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음식도 뭐 제사 음식에 뭐 빨간 거 올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과일에 다 빨간 거 들어갑니다. 복숭아 안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숭아는 보통은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런데 복숭아 가지로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는 가장 양기가 성하다고 그래가지고 척사에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귀신과 상극이라고 그래서 그만 건데 사실은 전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홍동백순이 뭐 그런 것도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집안마다. 그래서 남의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는 게 참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죠. 해변으로 가면은 막 생선을 막 왕창 올리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식 차림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가장 정성껏 그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거 있으면 그거 반드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특산물 있으면 좀 올리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천지비궤로 들어갑니다. 지천태궤와 반대입니다. 천지비궤 뭐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천지비궤 천태와 저 반대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비라고 읽는다는 것도 이제 그 주역에서 음이 비죠. 비 막힐 비 색의 뜻입니다. 비색 태는 통이고 비는 색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비색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제 음 고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마신 음자도 그 다음에 이 다 음이 다른 마신다고 하면 음이고 남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 입으로 읽었습니다. 음으로 안 읽었어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임. 이건 식자인데 이제 밥이라고 하면 삽니다. 먹일다고 할 때도 사라고 읽지 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사전에도 네이버 사전을 봐도 음을 임이라는 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마 임근주 말에 내려서 그대에게 술 한 잔을 마시게 하고 문군 하소지 어디에 가느냐고 내가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대의 말하기를 참 뜻을 얻지 못하여 귀한 남산수 남산 아래 그 은거하려고 한다. 뭐 그런 식 때는 예전에 읽을 때는 하마 임군주지 은근주가 아닙니다. 임군주.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말이 쓰이질 않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따라하면 대사관이라고 하면 틀리죠. 대시관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부린다고 할 때 사지 사신 간다고 할 때는 사라고 안 읽었습니다. 시라고 읽었습니다. 음이. 사신 갈 시. 그 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니까 시신이 맞아요. 그럼 시신이라고 이상하네요. 그런데 혹시 성태형이 강의 들었다고 대시관이라고 밖에서 하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이제 바보 같은 소리 들으니까 대시관, 대사관입니다. 이제는. 음이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언어라는 건 이제 변하는 거니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지비, 비라는 음을 쓰는데도 별로 비색에는 씁니다. 비색. 천지비, 하늘과 땅이 소통이 없는 괴다. 그런 말이죠. 낮은 자는 그 대인, 뭐라냐면 대인, 큰 것은 밖으로, 작은 것이 안으로 들어. 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데도 소인이, 소인 그룹이 말하자면 핵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주변에 위치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높은 자는 위치상으로서 스스로 높아져 버리고 낮은 이는 낮아서 서로 헤아리지 않는 아래 윗사람은 아랫사람 헤아리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밖에 정신이 없는 그래서 소통이 막힌 그런 상황 사회 구성으로 상황 그렇고 구성으로 하면 참 그 조그만 사람들이 안에 딱 실권지고 있고 대인은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 상황, 위아래 쪼개지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상황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끊어져서 아주 그 잘못된 구성을 이루는 상태. 이게 바로 비궤입니다. 태궤와 전혀 반대죠.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뭘 도모하는 것은 크게 좋지가 않다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도 기람은 있지만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고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날뛰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천지 비궤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원문을 읽고
쭉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단활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즉시 천지불교 이만물불통야. 상하불교 이천하무방야. 내음이 외양 내유이 외강 내소인 이외군자 소인도장 군자도소야. 상활 천지불교 비 군자이 검덕필한 가이영이로 불가영이로 초육 발모여 이기휘 정길형. 상활 발모 정길 지제군야. 유기 포승 소인길 대인비형. 상활 대인비형 불란군야. 육삼 포수 상활 포수 위부당야. 육사 유명무구 추리지 상활 유명무구 지행야. 구 휴비 대인길 기망기망 개우보살. 상활 대인지길 미정강야. 상고 경비 선비후이 상활 비종즉경 하가장이야. 이렇게 읽고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제가 한 그 표면 입으로 꼭 한 소리하고 비지빈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즉시 천지불교 이 만물 불통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토를 다뤄놨죠. 천지가 불교 이 만물이 이게 여기 저 한문학 전공으로 하신 문법 전공으로 하신 분이 있지만 원래 우리가 즉이나 한문에서 즉자가 나오면은 보통 즉이나 이자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앞에서 끊습니다. 뭐뭐 즉 조건적인 지혜가 붙어있네요. 영어에서 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뒤로 붙지 앞으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뭐뭐 즉 가서 위로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여기서 구두를 찍어야 돼요. 뭐뭐 즉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천지 불교 천지 가 불교하니까 갑자기 읽게 헷갈리죠. 저는 토 붙이는 것이 예전에 이제 북한문이 혼용된다든지 이럴 때는 토를 붙여야 됐지만은 이제 외국어로 우리가 한문을 배울 때는 이게 토가 오히려 장애를 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북한문 혼용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와 지금 시대 많은 외국어를 배울 때 저 선생님 그랬어요. 영어도 토 붙여 있냐? 아이는 엠버 보이다 그러냐?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문은 외국어로 우리가 대접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비지비인 하는데 요지 비지비인이라는 단사는 특이한 단사입니다. 단사는 보통은 괴 이름이 딱 나오죠. 건 원형이죠. 그리고 건 괴 이름은 딱 적고 그런데 비지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에서부터 바로 지로 이어져서 상당히 그 특이한 단사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비지 비인 지자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비, 즉 비인. 뭐 그러니까 비인이라는 것이 그 여기 나오는데 비인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도가 아니다. 사람답지 않다. 사람다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비는 사람다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사람이 도리라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건 언제나 어떤 것이냐?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소통이 끊어지면 모든 게 망가지죠. 소통의 핵심은 또 뭘까요? 소통의 핵심.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핵심? 믿음. 믿음입니다. 인의 예지 신의 신입니다. 그런데 신이 깨지면은 모든 것이 깨져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인의예지 신의 중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인데 인의예지가 있는데 뭐 오행 중에 신이 토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자가 얘기하는데 인이 무신 부지기가야 그랬습니다. 논에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어디 쓸 곳이 없다. 어디 전혀 안 돼.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해 대거무에 소거무얼 기하이 행지제 그러면서 대거 큰 술에 멍에 채바지 멍에 채잡이 작은 술에 그 멍에 채바지 멍에 채잡이가 뭐냐면 소와 수레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 부위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수레가 갈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 부위가 신이에요. 연결 부위가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 그 소통이 끊어진 거, 그리고 연결이 끊어진 거, 그러면은 이건 인간은 망하는 거죠. 저 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자.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럼 사람의 어떤 사람을 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을 정의한다. 사람이란 어떤 동물이죠? 서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정의는 뭘까요? 생각하는 이성적인 동물 많이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 유교, 공자, 맹자. 유교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사람만이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특이하게 묵자 같은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중에 묵자는 묵자가 있어요. 묵자 아시죠? 묵자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했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동물이다? 노동하는 동물이다. 묵자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노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산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노동하는 게 아니라 타고나요. 옷도 타고나고 무기도 다 타고나요. 사람 모든 것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다시 모든 우리 지금 노동의 결과입니다. 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묵자는 노동의 결과인 재화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절약,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노동력을 쓸데없이 쓰는 걸 또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예약 같은 거, 뭐 예를 행한다, 음악을 한다, 이게 도대체 쓸데없이 사람이 노동력을 낭비하고 그래서 재화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장례 풍습도 그렇고, 그 상례도 아주 싫어하는 게 상을 치르려면 그냥 뭐 아주 상주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3년상 같은 거 해보세요. 아주 싫어요. 묵자 엄청나게 싫어. 노동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때 유가의 하여튼 기본적인 견해는 도덕적인 동물입니다. 사람만이 도덕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한 게 바로 사람만이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선설의 얘기예요. 성선설. 다른 동물은 도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맹자가 얘기하기를. 인의예지 사덕이죠.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저희 70년대 학번들이 만들었던 장난. 성악설, 성선설, 성개방설. 성개방설 누가 주장했나 기억하시나요? 성개방설. 열자가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자가 주장했다는 소리도 있다고 그랬죠. 성불능설, 고자가 주장했다고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성억제설, 참자. 그거 안 가르쳐드렸나요? 그 저희 그 70년대 학번들이 그 심심할 때 만드는 그 옛날에 썰렁한 농담입니다.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성개방설은 주자 아니면 열자가 주장했다. 그 다음에 성불능설은 고자가 주장하고, 고자는 있습니다. 맹자에. 고자라는 고할고자 고자죠. 그 다음에 성억제설은 참자가 주장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순자가 얘기한 게 재밌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무엇이냐? 순자의 답. 예의가 있다는 것이다. 순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예의가 있는 거래요. 그게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자는 물론 도덕의 뿌리가 무엇이냐? 맹자는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측은지심, 이게 뿌리가 돼서 그것을 담아내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게 다르죠. 순자는 어떻게 보느냐? 도덕심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능이 있고 사회생활을 한다. 지능과 사회생활이 딱 결합을 하면 도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능 있는 동물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다른 동물보다 다 약해요, 사람이. 근데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되는 이유는 사회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분개를 나누지 않고 서로서로 분수를 안정하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있으니까 정한다는 거죠. 너와 나의 선을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도덕이 나오는 거래요. 도덕이 나오는 원리를 맹자와 순자는 다르게 얘기하죠. 맹자는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그래서 저절로
그 감정의 뿌리를 해서 그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도덕이에요. 순자는 안 그래요. 순자에게는 그런 도덕적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마음, 욕망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지능이 있어요. 근데 서로 막 분수를 안 지키고 뺏어먹고 그러면은 서로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못 살던 시절에요. 그 먹는 게 얼마나 귀했어요. 그 우리는 나눠 먹어야 됐죠. 그런데 나쁜 놈은 맛있는 거 있는데 저 혼자만 먹고 안 주, 남 안 주면 안 나눠주면 우리가 막 침뱉그랬어요. 아니 어떤 놈은 안 주고 싶다고 지 먹을 거에다 남이 먹을까봐 침을 뱉어요. 그럼 남이 안 먹, 그럼 더 나쁜 놈은 그것도 뺏어 지침도 뱉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 인간이 지능이 있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 선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친다는 걸 알아서 규율을 정해서 그 규율이 발달한 게 도덕이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배척하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사람 의도가 아니다 라고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길이 아니다. 그렇죠. 비인이라는 건 저 앞에도 나왔어요. 비에서 수지 비께에서도 비인이 나왔어요. 잘못된 사람이란 그때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사람답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리군자죠. 군자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건 불리하다. 왜요? 이 판이 어떤 판이에요? 천지 빗괴의 판 자체가 어떤 판이라고 했죠? 소인이 득세하는 판이에요. 소인이 득세하는 판. 군자가 힘을 못 쓰는 판이 돼 있어요. 애초에 판이. 그러니까 소인이 득세하는 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은 군자일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군자가 일. 그 다음에 대왕 솔에 큰 것은 물러나고 작은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세가 바로 비괴다. 괴 전체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하여튼 올바른 사람이 힘 못 쓰는 상황이 근본 상황이다 라고 얘기되는 것이 비괴입니다. 단을 보죠. 단전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는 거 그대로 간 거예요. 즉 시 천지 불교의 만물을 통야 천지가 하늘과 땅이 교통, 교섭을 안 해서, 교제를 안 해서, 만물이 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막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상하 불교의 천하무방이야. 상하가 교통을 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하늘 아래,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가 구성이 안 되는 상황. 무방이 천하무방이다. 내 음이 외양,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며 내 유의 일방, 안은 부드러운 것이 차지하고 있고 밖으로만 강하냐. 내 소인이 외군자, 안은 소인이 차지하고 군자는 밖으로 돌려서 더 있으니 소인도 장, 군자도 소야. 소인의 도가 왕성해지고 군자의 도는 소멸되고 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천지 비괴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정말 비지 비인했듯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저는 이걸 보고 방송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지 비인의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니냐. 비지 비인 이거 만들면 함께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양극화가 진행되고 하는 건 이 비지 비인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혹시 얘기할 때 제일 힘 줘 떠드는 게 이 종아지. 제발 좀 양극화하지 맙시다. 제발 좀. 아니, 서로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우는 건 좋아요. 싸워야 돼. 애들도 싸워야 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싸워도 돼. 우리가 같은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서 싸우지만 언제나 공동의 선을 우리가 지향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이 왼수처럼 저건 나쁜 존재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아마 누가 얘기하신 대로 인류가 멸망하면 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극화로 멸망하겠다는 말이 저는 아주 가볍게 들리질 않아요.
지금도 아이고 저 이스라엘 보면 그쪽 보면 정말 또 속이 아파 죽겠어요. 자 산의 상에 말하기를 천지 불교가 비니 군자이 검더 피라 불가 영이로. 그래서 천지가 교통하지 않는 것이 비이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냐? 검덕피란이라는 게 자기 덕을 검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덕을 검,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덕을 자꾸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군자가 나서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덕피란, 덕을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고 환난을 피하고 불가영의로 이런 상황에서는 복록을 받음으로써 영예를 누려서는 안 된다. 영이라는 건 영화란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군자가 세상에 나서서 뭔가 활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방위도곡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나라에 도가 있어도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벼슬하는 것.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 공자가 말이 있습니다. 곡이라는 건 록과 같아요. 복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 우리가 어떤 예전에는 그런 게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생을 도모하고 영화를 꾀하는데 보통 뭔가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처신의 근본입니다. 사람으로서 단지 자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어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이런 얘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설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할까?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저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나? 뭔가 의로운 것, 우리 인류의 공동선,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걸 위해서 나선 사람인가? 아니면 뭘 위해서 나선 사람? 참 그런 사람이 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능력이 있어도 세상 자체가 바탕이 도저히 자기가 나가서 뭔가를 자기 뜻을 펼 수가 없다. 올바름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는데 그 뜻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안 나가는 것이. 그런데 나가는 것은 욕되게 되는 길이고 아주 나쁜 짓이라고 봐. 부끄러운 짓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비위 상황은 군자가 힘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나가서 벼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죠. 방위도곡.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가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 알라 니꼬라지라는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 자신은 알라를 히라보로 하면 알라 니꼬라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제가 절대로 정치판이나 이런 데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한 번도 정치에 나가보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성질이 제가 또 못된 것도 있어요. 그 저는 어디 가도 사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저거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성질머리는 더러워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약간 정의감. 그런 사람이 저는 좋아요. 근데 아무 데 가서나 막 사람 좋다는 사람은 논어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향원이라고 마을에서 사람 좋다는 평가 듣는 사람 이거 뭐라고 하냐 맹장 그런 거 표현 아니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그러면서 여기 가면 거기에 맞추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맞춰서 어디 가나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 아주 공자는 향원 덕지적이야 그랬어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 아주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적당주의로 그냥 이 덜렁덜렁 왕대가 그래 비위 맞춰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요.
싫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단순히 자기 뜻을 펼 수 없는 자리에 가서 뭔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따지거나 몇 퍼센트가 남을까? 근데 우리 민주나 정치 수준이요, 우리 수준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절망감 같은 게 들었던 게 어느 해인가,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쭉 투표를 뽑았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국회의원답게 활동한 국회의원을 셋을, 아니 순서를 쫙 매겨서 뽑았는데 투표를 통해 1, 2, 3위가 다음 선거 때 다 떨어졌어요. 제일 의정활동, 국회의원답게 했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1, 2, 3위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떨어졌습니다. 참 그때 마음이 저는 처참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역구 활동 잘 안 한 거야. 가서 그냥 경조사 열심히 안 가고 그래 놓으니까 안 찍으니까 떨어지죠. 그 가장 의정활동 잘했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다 떨어졌을 때, 야 우리가 이 수준이구나. 우리가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 평가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저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절망감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불가 0.15기라는 상황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정권이 바뀌는데 자기 이념하고 전혀 다른 정권에 들어가서 펼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적대시 할 건 없지만은.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참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교수가 정치계로 부르면 쪼르르 달려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교수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욕을 했어요. 나갈 때는 교수 사표 쓰고 나가. 교수가 무슨 담보야? 어이, 교수는 또 떨어지면 또 들어와요. 출마했다가 아니면 또. 그러니까 교수는 저는, 아니, 저는 왜 그러냐. 나쁜 거. 선생이나 교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어디서 눈치 안 보고 가장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어야 되고 교수는 선생이에요. 근데 교수 자리가 무슨 담보처럼 정치계 나갔다 안 되면 도로 꿰차고 들어와. 이런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보험처럼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아주 저는 보기 싫었어요. 제가 못 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 조그만 자리라도 가서 장을 만든다지 할 때는 내가 뭘 가서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이념을 펼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자리 욕심을 내고 가려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병인 것 같아요. 정치뿐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유막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유막어사가 딴 세상에서 큰 사리부리하는 사람이 큰 방에, 이거 우리 어디 앉을까, 방이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앉을 자리 있나 그랬더니 유막어사가 그러는데 사리부리한테, 당신 진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앉을 자리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부리 이제 석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유, 진리를 찾으러 왔죠. 근데 진리를 찾으러 온 분이 그래 앉을 자리 걱정을 해요? 그래도 구박을 좀 하더니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앉을 자리 사자절하는 걸 빌려옵니다. 딴 세상에서 딱 빌려왔는데 얼마나 높은지, 앉을 자리 걱정하던 사리분이나 소승 성문들이 앉지를 못해요. 앉을 자리 찾던 사람들은 못 앉아요. 앉을 자리 안 찾던 사람만 앉아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 찾으려고 열심히 벼슬 자리 찾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닐까. 거꾸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쓴 기억이 나네요. 아, 이제 갑자기 또 넘어갔어요. 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을 배우는 게, 주역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점 치려고 배우시는 건 아니에요. 점은 나중에 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상황에
어떠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점괘를 뽑았을 때 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런 자리하면 내게 우리가 어떤 처신을 요구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초유, 발모여 이기위 정길병. 요거는 지천택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발모여 이기위가 지천택계도 나왔어요. 발모여 이기위 정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발모여 이기위 정길형 또 뒤가 좀 다른데 발모여 이기위 띠뿔을 뽑는데 그 뿌리가 함께 딸려 나온다 이런 점사입니다. 이건 천지빗개하고 지천택계는 음과 양의 차이가 있지만 상황이 똑같습니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딱 한 군데에 몰쳐 있는 괴입니다. 몰쳐 있는 괴고 이건 계절로 따지면은 몇 월의 괴인가요? 음양이 딱 나눠진 괴. 음과 양이 딱 나눠진 괴. 음과 양이 딱 나눠진 괴. 12월이 동짓달의 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짓달. 동짓달의 괴. 동짓달의 괴가 음력 11월이 동지죠. 지뢰 복괴입니다. 그거 가르쳐 드렸나요? 요게 이제 괴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게 음력 11월이에요. 그럼 음력 11월이 동짓달 맞죠? 요건 섣달입니다. 그러게나 이게 12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정월. 그 다음에 2월. 이 양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3월. 아니 그래서 거꾸로 쭉 넘어가요. 그래서 하지 달이 요게 하지 달이 5월인가요? 음력?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6월입니다. 음력 6월. 요게 7월입니다. 음력 7월. 1년 12달을 쭉 이렇게 괴로 표현하셨어요. 요거 동짓달입니다. 지뢰복인데 일양, 일양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짓달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음이 가장 성하고 양이 가장 짧아진 때죠. 그때 일양 희생. 가장 음이 극성한 것 같을 때 양이 동지에 일어나요. 양이 그때 동지 양이 일어난다고. 가장 밤이 긴 것 같은 그때 양이 일어난다. 그게 동짓달. 그게 차츰차츰 양이 쭉 자라는 것으로 쭉 넘어가고, 요건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때 양이 가장 극성한 것 같은 그 이름 시생. 음이 밑에서부터 그때 일어나요. 하지의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 요건 천지빗괴는 음력 7월의 괴입니다. 음력 7월 괴. 양력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7월이니까 양력으로는 8월이나 그렇게 되겠죠. 한 달, 한두 달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괴입니다. 그러니까 발모의 이 특이한 괴 중에 하나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건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12벽괴가 있어요. 12벽괴. 14벽괴라고 하는데, 12벽괴. 이제 그 괴 가운데서 그 임금 벽자를 씁니다. 벽괴라고 하는 건 저걸 다 벽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뒤 섞이지 않고 음은 음대로 있고 양은 양대로 있는 괴가 12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12개가 나오겠죠. 자, 요것도 벽. 자, 요것도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따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음은 이렇게 양 이렇게 있고 이런 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벽괴입니다. 임금괴라고 합니다. 음양이 뒤섞이지 않은 괴는 특이한 위치를 가집니다. 괴 가운데서
다른 음양이 뒤섞인 괴들은 벽괴로부터 옮겨간다고 생각해요. 뿌리가 되는 괴, 임금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것까지 이제 하시려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같은 이는 이 벽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모든 괴가 벽괴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벽괴는 지금 삼음삼양의 괴가 있죠. 삼음삼양. 지금 지뢰벽괴는 어때요? 삼음삼양인 괴의 임금괴입니다. 삼음삼양인 괴, 양이 세 개고 음이 세 개인 괴가 두 개가 있, 벽괴가 두 개예요. 지천택괴와 천지빛괴가 벽괴입니다. 삼음삼양인 괴는 지천택괴에서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든가 천지빛괴에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게 임금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괴.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괴인데 천지빛괴는 벽괴입니다. 근데 삼음삼양 지천택괴는 위에 음이 세 개고 밑에 양이 세 개. 그런 괴니까 그것도 벽괴예요. 그런데 상황이 같아요. 음이 뭉쳐있고 양이 뭉쳐있다는 상황. 그래서 정사가 같습니다. 발 모여 입이 띠뿔을 뽑는데 한 군데 하나를 뽑으니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딸려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 똑같은 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 뽑으니까 쭉 딸려 나오는 상황이다. 정길링, 정치는 일이 길하고 형통하다라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사입니다. 소인이 뭉쳐있다가 함께 딸려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뭉쳐있다가 하나도 잡으니까 하나가 다 딸려. 그래서 이것은 뒤에 거하고 완전히 연결된 점사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뭔가 이 상황은 상황 판단인데 발모여 이기휘라는 것은 이 상황이 뭔가 하나 잡아당기면 줄줄이 딸려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정길정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했냐. 이 괴 전체에서 음양이 딱 판별될 때 소인이 득세라고 있는 상황인데 주자나 여러 사람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소인으로서 군자와 딱 천지 빛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소인으로서 아주 악이 성장하지 않고 겸허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삿된 것을 누르고 분자 쪽으로 어떤 따르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다. 소인은 소인이되 가장 밑바닥에서 소인의 뜻이 크게 자라지 않고 분자 쪽을 지향하려는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점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어쩌면은 대개 그냥 상황 자체는 나쁜 놈은 나쁜 끼리 뭉쳐 있어서 하나 잡아당기니까 줄줄이야.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그걸로 안 끝나고 줄줄이 따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요 점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뭐가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안 끝나요. 대개가. 아, 요거 잡아당겼더니 그 뒤에 줄줄이 뭐 연이어 나오는데 그게 꼭 흉할 수도 있고 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나쁜 뜻이 극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점사고 저는 이 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뒤를 좀 나누는 거죠. 발모정길 지대군야라고 해서 상전도 어렵습니다. 띠풀을 뽑으니까 뿌리가 줄줄이어 딸려 나온다라는 것은 그 뜻이 제군 임금을 섬기는 데 있다 아니면 임금을 위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 섬기는 데 있다. 임금에 있다. 그래서 주자나 정자들도 정자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주가 없더라고요. 뭐 없냐고. 주자는 소인이지만 군자로 지향하는 그런 뜻을 품은 소인이라 흉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주가 있습니다. 군자를 받들려는 마음으로 돌아선다. 아주 소인이지만은 빛괴의 가장 밑에 있어서 극성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점을 얻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해야죠. 들어있습니까? 6위 포승 소인길 대인 비형 됐습니다. 6위 포승. 포승이라는 건 포승 포수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포수.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연이어 나올 때는 문법적인 구조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승이라는 것은 이어받을 뜻을 품는다.
아니 품은 것이 뭔가 윗사람을 이어받는 그런 것이다. 호수는 부끄러움을 품는다. 부끄러움을 안는다. 그러면 이어받을 뜻을 속에 품는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는 여기 이제 포용하고 따른다.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용하고 따른다 하고 호수에는 부끄러움을 포용한다. 이렇게 육삼의 주자 주의 해석이 다릅니다. 포용하고 따른다. 때 포와 승을 병렬로 본 거죠. 포용하고 따른다. 그 다음에 호수는 부끄러움을 포용한다 그러면 수가 포의 목적어가 돼 있죠. 문법적 구조를 전혀 다르게 봤죠. 저는 이렇게 보면 고전 해석에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요, 호승, 호수가 연이어 나오면 문법적 구조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승, 이어받을 뜻을 품는다. 부끄러움을 품는다. 그래서 수, 승이나 수가 포의 목적어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수가, 그럼 기본 포수가 뭐냐? 부끄러움을 품는다 됐으면 포용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병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포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결국 떠안게 된다. 그러니까 포승도 승이 목적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의 뜻을 이어받을 그런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는 지금 괴 전체에서 부오와 상응합니다. 구, 그래서 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괴 자체는 천지비라는 딱 나눠지는 상황이지만은 이 효의 상응 관계에 있어서는 유기가 정중입니다. 바르고도 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구호의 가장 중심적인 임금의 자리와 뜻이 상통하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윗사람과 상응해서 윗사람을 이어받을 그런 마음을 지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인길 대인비형이라는 건 또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 상황은 전체로 천지비궤라는 상황 자체가 소인이 득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자는 이런 상황이라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인은 기라고. 이런 점에서 대인은 그래도 막힌다. 이 상황은 처음에 당사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 상전에서 불가영이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벼슬에서 영화 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인은 근본적으로 비색의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비색의 상황이라도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날뛰지 않고 그 뒤섞여 들어가 혼란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군자가 형통할 수가 있다. 군자는 뜻을 완전히 펼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해서 안 되지만은 비색하지만 그 가운데도 형통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그 아주 제한적인 형통함을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대인이 크게 뜻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병은 물란구냐. 대인은 막혀도 형통하리라는 것은 무리에 휩쓸리지 않냐입니다. 불란군, 나노군이라고 봅니다. 이때는 군에 의해서 혼란되지 않는다. 함부로 자기 뜻을 잃고 소인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뜻을 관철할 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 보는 거죠. 육삼은 보수입니다. 육삼은 부끄러움을 포용한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을 품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끄러움을 떠안게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삼은 전체적인 비의 상황에서 위의 삼양에 가장 치맞는 상황입니다. 소인과 대인이 딱 판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대인의 그룹에 가장 접근하면서 대인에 가장 치맞는 상황. 음이면서 양의 자리에 차지하고 중도 아니에요. 중정을 다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이면서 군수 모르고 날뛰고 지가 소인의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인을 깔보는데 앞장서는 존재. 가장 대인이 가까이 있어, 대인의 그룹에 가까이 있어 딱 부딪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직감량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은 스스로 제 부끄러움을 초래한다. 부끄러움을 떠안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부끄러움을 포용한다는 주석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그 납득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또 안는다. 부끄러움을 결국 또 안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포수는 위부당야라고 딱 항전에서 얘기해요. 포수는 위가 다 합당치 않다. 아랫괴의 가장 윗자리에 있어서 비주의 비의 비가 이제 비괴라도 위의 삼양은 비중의 태입니다. 밑에 사음은 비중의 비입니다. 비중의 비의 극에서 바로 대일의 그룹에 마주치는데 선봉을 선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끄러움을 떠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떠안는다라는 것은 위가 마땅치 않아서 정당치 않아서 결국은 자기 부끄러움을 초래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에서 요 3에서는 천지 빛비에서 아래 3은 비의 상황이고 3이 넘어가면 비가 태로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3이 반이 넘어갔죠. 반을 넘어가면 4부터는 비가 슬슬 태로 전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사는 다릅니다. 유명무고 유명 천명이 있어 허물이 없다. 줄이지 주라는 건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 무리가 리지라는 건 리자는 떠날 리자라는 뜻이 있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걸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걸릴리. 여기서는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물에 걸린다. 이런 뜻이 리에 있어요. 리지라는 것은 복지자인데 복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에 걸린다. 걸린다고 하니까 함께 복받는다 소리입니다. 줄이지는 유명무고.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천지 빗괴에서 3을 딱 넘으면은 살짝 돌아서요. 그래서 면이 돌아와요. 이제 태로 들어 이제 고고학으로는 제일 끝머리 보세요. 상고 다음 페이지에 경비라고 나와. 이제 완전히 비가 기울어 버리는 상황인데 기우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살살살 운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이 돌아서는 때예요. 명이 돌아서는데 명이 돌아서도 상황이 셋이 함께 걸리는 상황이에요. 괴의 특징이. 자, 요건 또 이제 같은 70쪽을 보세요. 70쪽. 70쪽에 천지 지천 택계입니다. 육사 편편 불부의 길인 그랬어요. 날개 치며 내려온다. 불부의 길은 함께 부여하지 않다. 어? 불제이고. 그래서 요때도 위의 삼음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편편 불부의 길에는 함께, 이웃과 함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삼양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유명무고 명이 돌아와서 그 명을 받는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제 태로 돌아서는 상황인데 삼양이 함께 움직여요. 삼양이 함께 움직이는데 움직임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오입니다. 오의 자리를 보조하는 가장 막강한 위치에 있어요. 사가 신하의 대신의 위치에요. 그래서 오의 명을 받아서 행동을 일으키니 허물이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명을 받아서 허물이 없기도 하고 명을 받아야 허물이 없다는 뜻도 들어가요. 자기가 형세가 좀 돌아오고 뭔가 움직일만 하고 형세를 회복하려고 회복할만 하다 그래서 앞서서 함부로 명도 받지 않고 날뛰면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제대로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명을 아니면 부탁을 받아서 움직여야 허물이 없다는 그런 뜻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왕명이 있다, 천명이 있다라는 그래야 허물이 없다. 그래서 허물이 없기도 하고 그래야 또 허물이 없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세가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명도 돌아온다고 봅니다. 명도.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허물이 없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지라는 것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삼양이 함께 움직여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형세를 얘기합니다. 딱 반대인 걸 한번 잘 하셔야 돼요. 육사에 여기는 불부의 길이는 셋이 함께 다 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지천 태교에서는 여기서는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삼양이 앞에서 삼음이기 때문에 불부의기린이고 여기서는 삼양이기 때문에 무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 이런 점차가 나옵니다. 유명무구 지행약. 유명무구는 지행약. 유명무구라는 것은 뜻이 행해지는 뜻을 실천하는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세가 돌아오매 명을 받아서 그 형세에 따라서 올바름을 실현하는 형세를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호로 갑니다. 구호는 아주 이제 아주 분명히 들어 휴비 대인길 기망기망기우 보상 그랬습니다. 휴비는 비는 이때가 이제 동사입니다. 휴는 쉴 휴자 비는 비세 막히는 형세를 끝나게 한다. 그치게 한다. 이제 비 중에서 오는 태로 들어가는 형세 가운데 비색을 막아내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색을 쉬게 한다. 대인, 대인이 기라다. 이때는 이제 비색을 막아내는 중심적인 역할하는 대인의 기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 뒤에 붙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기망, 기망, 기우, 보상. 망할까, 망할까, 근심하여. 무리진 폭나무에 묶어 놓는다. 개우포상이라는 것이 매달린 것이 매달린 것 같이 한다가 아니라 개우포상 망할까 망할까 근심하여 떨기진 여러 무리지어난 뽕나무 무리 뽕나무에 무성한 뽕나무에 붙들어맨다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교사전에 나옵니다. 교사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주 참 표현이 교사전의 표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예를 들면 교사전에서 위태로운 자는 위자는 안기위자 위태로운 자는 자기 지위를 편안히 여기는 자요. 아 자기가 어디 있어? 아 나 이런 자리에 있어. 끄떡없어. 이렇게 여기는 자가 바로 위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태로운 자는 자기 자리를 편안히 여기는 자요. 망자 망하는 자는 아 나는 절대 끄떡없어. 자기가 끄떡없이 보존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난자 어지러워지는 자 존재는 유기치자 아 이게 참 잘 들여지고 잘 들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 반드시 혼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군자는 안이 불망이 편안하더라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존이 불망망 보존되더라도 사라질 것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지더라도 혼란되지 않을까 혼란되는 사태가 올 것을 잊지 않고 그런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몸이 편안하고 국가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정사가 바로 여괄 기망 기망 기우 포상 망할까 망할까 걱정하여 무성한 뽕나무에 붙들어낸다. 이렇게 정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주역에서 경계하는 거죠. 주역은 언제나 근본적인 생각이 주역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떻죠?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도라면 반드시 반면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권위천계부터 그게 나왔었죠. 항룡유예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교만한 용이다. 구애가 있다. 이렇게 경계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순환을 얘기하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다시 희망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이 주역의 근본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그 비색을 종식시킨 그 상황에서도 조심조심 망할까 망할까 잃을까 잃을까 그래서 걱정해서 뽕나무에 붙들어매듯이 한다. 그렇게 조심하는 자세를 뒤에서 딱 정사로 달고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거죠. 삼전에서는 대인직이든 위정당이야.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인직이라는 것은 위가 정당이죠. 구오에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가서 중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색을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아주 이것도 분명하죠. 상구는 경비 비색함을 경 기울게 한다. 전복시킨다.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경이라는 건 확 기울게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전복시킨다고까지 할 수 없는데 확 기울인다.
휴비는 여기서는 비색함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주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병비. 비색함을 경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후이. 앞에는 비색하지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된다. 비색해서 막혀서 답답하던 상황이 풀려서 뒤에는 기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의 끝에 비색의 끄트머리께 표에서 비색이 튀어서 이제 시원하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를 아주 단적으로 하고 있죠. 주역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전은 아주 그걸 자연스럽게 아주 풀고 있죠. 비종즉경 하가장냐. 비가 끝에 달하면 전복되는 것이 하가장냐. 꼭 비색한 것이 꼭 맥히는 상황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라는 것. 그게 주역은 언제나 막힌 상황에서의 희망 이런 것을 언제나 얘기하죠. 주역의 괴는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주역의 맨 마지막 괴는 끄트머리 괴의 두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주역의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괴는요. 뭐야? 수화기재궤요. 궤가 주역의 끄트머리 두 번째 궤입니다. 수화. 기재궤입니다. 수화기재궤를 한번 보세요. 궤 중에서 가장 정돈되고 안정된 궤예요. 보세요. 양의 자리에 양. 양, 양, 1, 3, 5에는 양의 자리죠. 홀수 자리니까 양이 들어가고 2, 4, 6에는 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전부 비와 응이 다 맞죠. 양 옆에 음이 있어. 1과 4는 응인데 음양이 상응해. 다 맞았죠. 요것으로 딱 주역이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교회 다 가장 저 사람도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이게 사람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수화 기재가 됩니다.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불기운은 아래로 해서 아랫배는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보통 건강해집니다. 대개 건강 상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주역은 뭘로 끝나냐? 화수 미제께로 끝나요. 전부 뒤집어집니다. 이건 화수 미제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화수 미제,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해결되지 않는 딱 고정불변으로 안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역은 다시 흐트러져요. 혼란으로 들어가요. 그 주역괴가 끝납니다. 64괴가 딱 끝나는 순서가 미제로 끝나요. 기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역이라는 건 끊어놓은 순환과 정돈되면 다시 흐트러지고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지 딱 고정불변이 없어요. 역 자체가 역의 뜻이 변역이에요.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예요. 언제나 불행한 상황,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트이는 상황으로 오고 트이는 상황은 다시 막히는 상황으로 가요. 지천태계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지천태계 성보구황 그랬죠? 말하자 성보구황이 터 쌓였던 것이 구렁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태가 끝나고서 다시 비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태는 끝나고 비는 다시 통으로 가는 태로 끝나는 상황으로 점사가 돌아가죠. 이게 주역의 근본 원리고 이것이 비구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선비후이 앞에는 비색했지만 뒤로는 기쁘게 됐다. 통해서 기쁘게 된다. 네, 비종즉경 하가장 비가 끝나면 다시 기울게 되니 그것이 어찌 비색한 상황이 어찌 오래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으로 비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빗게 마치고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